60을 넘은 어떤 형제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평생 일하고 번 돈으로 가족들 잘 먹여 살리고 잘 보살폈는데 지금 아이들이 자기에게 연락을 하지 않고 아버지를 버리다시피 했다고 하소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평생 자식들을 위해서 일하고 참 보살폈는데 어떻게 아이들이 아버지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돈보다 더 귀한 것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세상에서 험한 세상에서 일하고 가족들 부양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죠. 그래서 집에 와서 가족들에게 그것을 마음대로 풉니다. 흔히 우리 남자분들이 집에서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나 이렇게 밖에서 힘들었어. 당연히 가족들이 알아줘야 되고 당연히 자기의 모든 것들을 가족들이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음껏 풀었는데 그것을 겪는 모든 가족들이 마음이 힘들었어요. 아빠에게서 마음이 멀어진 거죠. 그러니까 가족들이 하는 이야기는 그렇게 먹고 살게 해준 것은 고마운데 이 마음의 상처는 어떻게 지울 수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돈보다 더 귀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 생명의 시간들이 훌쩍 지난 후에 돌아갈 수 없는 이 시점에 그 젊음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다시 일할 수 있는 기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이 생명의 시간들을 다 지낸 이제 마지막을 바라보는 시점에야 얻게 되는 인생의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우리 후회하지 않고 살려면 어떻게 지내야 될까요? 오늘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본문을 통해서 주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한 번밖에 없는 이 생명의 시간들을 잘 살 수 있는 비결은 지혜 있는 자로 사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닥치는 대로 계획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은 그래요. 나 계획 없이 살지 않았어. 계획을 세웠어. 먹어야지. 가족들 먹어야지. 1년에 얼마 벌어야지. 그래서 한국 왔고 1년에 얼마 벌고 내년에는 얼마 벌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살았어. 아주 자신을 하고 당당하게 말씀을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일 안 하고 열심히 사는 것.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정말 정말 잘 사신 거예요. 그렇지만 돈 버는 것에만 목표를 두고 사는 인생이 그렇게 지혜로운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목표로 삼고 살아온 인생은 오늘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돈만 목표로 해서 살아온 우리 인생, 지나온 시간들 만족스럽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 누구보다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주님이 아닌 것에 목표를 둔 자는 어리석은 자지만 주께 목표를 둔 자는 지혜로운 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5절에 보시면은 자,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라. 그래서 지혜 없는 자, 어리석은 자로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로 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 16절에 보시면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서 아끼라는 것은 대가를 지불해서 해방시키라는 그런 말씀인데 우리가 쉬운 말로 해석을 하면은 시간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바른 방향으로 살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생명의 시간은 오늘도 가고 있습니다. 1분 1분 짝깍짝깍 하면서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면서 이 생명의 시간들이 한번 지나고 나면은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잘 보내야 되는 거죠. 오늘 하루를 제대로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소중하게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월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루를 바른 방향을 보고 제대로 가치 있게 살라.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의 시간들을 어떻게 지내는 것이 잘 보내는 것일까요?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자, 지혜로운 자라고 16절까지 얘기를 하면서 17절에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자기에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너무나 가치 있게 보람 있게 잘 보낼 수 있는 지혜 있는 자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께 시선을 두지 않고 세상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거죠.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 중요한 것이고요. 주님께 초점을 맞추되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교회 와서 설교를 듣기도 하고요. 성경 공부를 하기도 하고요. 이 주님의 뜻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경을 듣기만 해요. 성경 말씀 좋지? 집에 가서도 텔레비전에 극히 나오는 너무나 유명한 목사님 말씀을 하루 종일 들어요. 저 말씀 좋다. 듣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알아야 되고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알고 이해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15절에 보시면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라고 합니다. 자, 내가 성경 말씀 들었어요. 알아요? 이해해요. 그래서 아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15절에 보시면은 어떻게 행할지 그 깨닫는 말씀, 이해하는 말씀을 행동하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이해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순종하는 자가 지혜 있는 자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뜻을 잘 아시죠? 근데 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과 주님의 성경은 동떨어진 거라고 어떤 사람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하면 나의 24시간에 다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방향도 우리 주님께서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데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예배만 드리고 내 생각대로 살아버리면서 믿음 좋은 것처럼 세월을 보내는 것이 지혜로운 자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잘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어렵지만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예, 제가 참 잘한 일이 있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뿌듯한 아주 잘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저희 아버님을 전도한 일입니다. 아, 지금부터 한 30년 전인데요. 그때 저희 아버님이 뇌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 오셔가지고 좋은 대학병원 다 다니면서 진단을 했는데 그 암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뇌에 가장 중요한 대뇌에 딱 붙어 있어요. 수술할 수 없어요. 치료할 수 없어요.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의사는 선고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서울에 우리 집에 계시는데 아버님 오래 못 사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교회를 막 다녔는데 아주 왕초보, 아주 왕초신자예요. 어느 정도로 초신자냐면은 뭐 십자가, 부활, 그게 뭐야? 천국, 지옥 있어? 나 안 가봤는데. 십자가가 뭔지도 몰랐고 부활? 말이 안 되는 이상한 얘기를 하네. 그리고 천국, 지옥?
가보지도 않았는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믿어. 뭐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 둘째 아들이 아프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 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제 그 간절함으로 내가 필요해서 주님 앞에 가서 예배는 드리고 말씀 읽는데 그 놀라운 영적 비밀이 나한테 전해지지 않고 그냥 맹숭맹숭한 그럴 때였어요. 근데 이제 그때 교회에서는 막 전도의 붐이 일었는데 저도 이제 나도 모르게 십자가 몰라, 부활 몰라, 천국 몰라, 지옥 몰라 이런 사람이 전도는 해야 된다는 생각이 부담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들 그렇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우리 아버님에게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마음이 안 내켜요. 왜냐하면 왜 전도를 해야 되는지 당위성이 없죠. 천국 지옥을 모르니까. 근데 이제 계속 성경 말씀은 전도해라 이렇게 하니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은 믿음이 없는데 그래서 저 믿음이 없어서 전도를 하지 않아. 그러면은 내가 지금은 믿음이 없지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믿음이 좋아질 텐데 그땐 천국을 알고 지옥을 알 텐데 그때까지 우리 아버님이 살아계시지 않을 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좋아지고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까지 우리 아버님이 기다려주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버님께서 이렇게 사지가 좀 팔이 안 움직이고 다리가 안 움직이고 말이 어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마음이 안 생겼어요. 근데 이제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무서웠어요. 우리 이제 가족 중에서 저하고 장로님이 제일 늦게 믿었고 나머지 가족은 다 믿으셨어요. 근데 아버님만 안 믿으신 거죠. 근데 어느 가족도 아버님에게 가서 먼저 전도를 하면 되는데 믿음이 좋은 오래 믿은 많은 가족들이 근데 아버님한테 가서 전도할 생각을 못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무서웠어요. 가까이 다가가서 싫은 얘기하면 불효령이 떨어지니까 혼날까 봐서 가까이 다가가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또 제가 믿음이 없어. 저는 또 아버님이 무섭기도 하고 두 번째는 믿음이 없고 천국 지옥 몰라 뭐 죽으면 그만이지 이제 그런 생각이 있어서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는 경상도 남자 어르신들은 다 무서웠어요. 저희 친정아버지도 무서웠어요. 남자분들은 그렇게 무서웠어요. 그렇게 아무도 전도를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아버님 안 기다려줄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나에게 가서 전도하라는 마음을 자꾸만 주셔가지고 제가 어느 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가서 아버님 하니까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따라 기도하세요 했더니 아멘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를 영접하고 며칠 후에 대관계 김명선 목사님 모셔가지고 세례를 드렸고요. 그 다음날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제가 그때 전도를 안 했더라면 내가 이렇게 전도 많이 하는 사람이 될 줄 그때는 몰랐죠. 그 많은 사람들 다 전도하고 우리 아버님 전도 못했다면 얼마나 지금 내 마음이 아프겠어요. 한이 생겼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내 생각은 없지만 나는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 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전도를 했더니 그것이 지금 생각하면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알려주십니다. 제가 지금 이제 아버님 전도하는 거를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또 이 전도의 문제 외에도 뭐 경제의 문제, 자녀 교육의 문제, 우리가 여러 가지 경제, 일상생활에 대한 모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안내하기를 원하시고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자 그런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안내하신 대로 우리가 따라 살았을 때는 그때 당장은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세월 지나고 보면은 참 잘 살았다. 그것이 진리의 길이고 이것이 생명의 길이었다. 우리가 자신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길이 우리 주님께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세월을 아끼라 하잖아요. 우리의 세월이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나중에 돈 벌고 나중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지 마시고 지금 오늘 이 순간 주님의 뜻이 나에게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따라야 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다 이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주의 뜻을 헤아려서
예,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예수 믿기는 해요. 그런데 내 생각이 법이야 하면서 내 마음대로 왔다 갔다 사는 미련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주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길이 막혀 있어요. 내 생각에 충만하고 욕심이 충만하고 정욕이 충만하고 탐욕이 충만하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자, 그런 모든 내 것을 내려놓으시고 오직 주님께 초점을 맞춰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주의 뜻을 알고 이해하고 그 뜻 따라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예수는 믿지만 지혜로운 자가 드물어요. 지혜로운 자로 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한중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은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버리세요. 내 욕심 버리세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모든 것 다 버리시고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을 수 있는 길을 여시고 마음을 여시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경지를 준비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아까 평생 일하시고 자녀들로부터 버림받은 자, 어리석은 자잖아요. 주님의 뜻을 알았으면, 그리고 그 젊음의 때를 그렇게 살았으면 지금 온 가족이 행복할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지혜로운 자로 살고 있는지 어리석은 자로 살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으로 가득한 자는 지혜로운 자로 살아갑니다. 자, 우리의 시선을 세상으로 두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으로 충만한 자는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자,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어떤 은사가 많고 힘이 많고 막 크게 기도하고 크게 곡조 있는 노래를 하고 이런 자를 성령 충만한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는데 성령 충만한 자는 찬양이 넘치죠. 그렇지만 내 마음속에 주님이 가득한 자가 성령으로 충만한 자입니다. 자, 그것을 오늘 성경은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성령 충만한 모습과 술 취한 모습을 대비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술 취해 보셨죠? 술 취한 자를 보셨죠? 자, 술 취한 자는 어떻습니까? 일단 얼굴이 빨개요. 몸을 어때 많이 취하면 몸이 비틀거리죠. 자, 술 취한 자는 이성적으로 교양 있게 얘기합니까? 이성이 없어지고 감정이 충만하고 의지가 없어지고 내 원초적인 본능이 발동을 하면서 내 본능 따라 마음대로 행동하게 되는 그런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가 술 취한 자를 보고 참 훌륭하다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방탕하다고 하죠. 오늘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술 취한 자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는데 이 술 취한 자는 그 사람의 모든 인격과 전인격적인 지배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술. 술이 주인이죠. 술한테 몸을 내줬어요. 술아, 너 내 마음대로 갖고 놀아. 술이 이 사람을 완전히 조절하고 지배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술이 주인이에요. 술의 지배를 받는 거죠. 자, 여기에서 술 대신에 무엇을 바꿀까요? 성령님을 바꿔보세요. 술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술에 온전히 푹 빠져가지고 술 취해서 술에 빠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빠져서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이 지배하는 그런 삶을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이 주인이 되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령님이 주인이 되는 것은 주님으로 가득하고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잖아.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음과 양성과 자비니. 그죠? 이런 좋은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그런 성령 충만한 모습과 술로 충만한 모습을 대비해서 여러분들 어느 것을 선택하고 싶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으로 가득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하면서 그 열매가 어떤 것인지 19절 20절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나에게 주님으로 충만하고 주님이 가득하고 내 마음과 시야와 머리와 모든 일상생활에는 주님밖에 없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데, 그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어떤 열매가 있냐면은 19절에 보시면 찬양이 넘치죠. 마음 깊숙한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찬양이 넘치고요. 20절에 보시면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감사하는 열매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데요. 자, 어떤 분은 믿음이 좋다면서 늘 불평해요. 늘 험담해요. 늘 부정적으로 얘기해요. 자, 그런 분은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믿음이 좋아 보이는 혼자 믿음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 열매가 반드시 감사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거기 지혜로운 자는 주의 뜻을 알고 이해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 행동하는 자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긴 어려워. 그러나 고난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뜻이 있어요. 좋은 일을 주실 때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생각이 있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생각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 뜻을 아는 자라고 그랬죠. 나에게 이 고난을 주신 뜻이 하나님이 무엇일까? 알게 되면은 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열매, 신앙의 열매, 인생의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잠깐 연단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어찌 고난 가운데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의 뜻을 알고 이해하는 자, 지혜로운 자는 믿음이 좋은 자요. 이 믿음이 좋은 자의 열매는 찬양과 감사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전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 집사님들 보면 이 고난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정말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가 넘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주의 뜻을 알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에게 고난이 오면 고난 다음에 축복이 기대가 되어지잖아요.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나중에 뭐 어떤 것을 더 좋은 걸 주실까요? 기대하게 되잖아요. 저도 이제 몇 년 전에 눈이 실명이 된다, 뭐 안 좋을 때, 저는 이제 신앙생활 오래 했잖아요. 그죠? 좀 잠깐 당황하긴 했지만,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봤어요. 교회의 목회 방향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뜻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사역의 방향도 온전히 잡게 하시고, 이 교회의 사역에 내 눈이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깨끗하게 치료해 주며 주님과 더불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이 심적 상태, 신앙의 상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준비해 주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 고난 있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실 것입니다. 예,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어야지 감사가 나오죠. 그걸 안 믿으면 감사가 안 되죠. 그래서 주님이 하실 모든 일을 믿는다는 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의 표현은 감사로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인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죠. 없는 것으로 인해 불평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 하나님 제발 이 노예에서 풀어주세요 해서 노예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광야 생활에서 자유는 있지만 고기가 없음을 불평했잖아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없는 것으로 인하여 불평하면 얼마나 불평할 게 많겠습니까? 그 인생이 없는 것으로 불평하는 자는 나는 불행한 인생을 살 거야 작정하는 자와 같습니다. 있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어느 날 아버지와 아들이 말을 타고 숲속길을 가고 있다가 이제 우연히 헤어지게 됐는데 만나지를 못하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헤어져서 서로를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아버지와 아들이 찾게 되고 만나게 됐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요. 무슨 일이 그렇게 감사하냐 이랬더니 아버지 찾으러 다니다가 말이 세 번이나 넘어졌대요. 거꾸로 떨어져서. 그래서 내가 말에서 세 번이나 떨어졌는데도 하나도 안 다쳤어요. 이렇게 얘기하, 너무 감사해요. 이랬더니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도 감사하다. 근데 나는 여기까지 올 동안 말이 한 번도 꼬꾸라지지 않고 한 번도 안 떨어져서 감사하다. 자, 우리는 흔히 자 어려운 일에서 구해주심을 감사하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평범한 일상 가운데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어제 하루도 하루 그냥 아무 일 없이 지나갔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박국 선지자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했습니다.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애완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이 하박국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오직 우리 하나님 자녀된 것 하나로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니엘은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시면은 주님께 감사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자 우리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모함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어라 이렇게 했고 임금이 그것을 조서를 직인을 찢어서 발표를 했는데 그것을 보고도 다니엘은 하루 세 번 예전에 하는 대로 똑같이 기도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사자굴에 던져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나 이렇게 열심히 믿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주십니까? 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이 성전을 달라고 많이 기도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성전을 크게 한 곳에 앉아서 드릴 예배당을 주지 않으셔서 잠깐 불평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지나고 봤더니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흩어지는데 이런 상황을 닥치고 봤을 때 큰 예배당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믿음 좋은 성도를 양육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외형적인 거, 멋있는 거, 뭐에 보기 좋은 거를 막 주차해서 하나님 큰 성전 주세요 기대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큰 성전보다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을 온전하게 양육하고 키워가는 사람 키우는 작업에 집중할 것을 원하셨어요. 제가 그걸 눈이 아파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 한중사랑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 양육하고 1대1 양육, 소그룹 양육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람 키우는 작업에 몰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깨닫고 그 길로 쫓아갔을 때 저는 10년 후에 우리 한중사랑교회는 대단할 거라고 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정말 할 수 없는 철옹성같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우리 한중사랑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지 않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대로 따라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고 이 지혜로운 자는 성령 충만할 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제대로 알기 때문에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열매는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생활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나는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고 있는지 돌아보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불평보다 감사하시고 그리고 좋은 말로 나의 가정과 나의 공동체를 세우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인생을 가치 있게 복되게 보내는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